전 세계적으로 AI 러쉬가 일면서 삼성의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에만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Welcome to 삼성 갤럭시 언팩. 지금 삼성이 전 계열사가 이 비상경영을 발표를 했죠. 부사장 승진한 분들이 G90을 탔었는데 이거를 G80으로 한 단계 낮춘다고 합니다. 해외 출장을 나갈 때 뭐 일부 계열사의 얘기이지만 비즈니스 못합니다. 이코노미 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인가 삼성이? 삼성전자가 그렇게 힘든 상황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AI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AI 때문에 비상경영을 한다는데 AI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최근의 핸드폰 트렌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입니다. 오늘은 삼성과 애플이 앞으로 벌일 2차 대전 AI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이 AI 분야에 대한 기술을 이 경쟁사에게 선점을 당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위기에 동참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삼성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 갤럭시와 애플 두 대를 다 쓰고 있는데 빅스비가 됐든 시리가 됐든 뭐 아무리 내 손 안에 비서 뭐 AI 하지만 저는 알람 맞추는 것밖에는 쓸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AI는 어떤 걸까요? 영화 허에 나오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뭐 모호하게 질문을 해도 착 알아듣고 알아서 잘 해주는? 저는 아이언맨 영화에 나오는 자비스를 생각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제가 휴대폰에서 내가 내일 점심으로 백종원 레시피의 볶음밥을 만들 건데 그 재료를 내일 아침까지 새벽 배송이 되는 데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 그중에 평점이 4.5점 넘는 데서 주문을 해줘 3인분으로 하면은 이 핸드폰이 알아서 백종원의 볶음밥 레시피가 뭔지를 찾아보고 거기 들어가는 재료를 3인분에 맞춰가지고 내 핸드폰에 내가 원래 깔아놨던 그 모든 쇼핑 앱을 돌아다니면서 내일 새벽까지 배송을 해줄 수 있는 업체에서 주문까지 해주는 거예요.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한테 말만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 디바이스에서 할 수 있는 궁극의 AI의 단계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느냐 에이전트 단계의 AI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과 삼성도 지금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에이전트 단계의 AI가 당장 3년 후에 완전히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3년도 안 걸릴 것이다. 3년보다 더 빠른 시일 안에 이 단계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해? 영화에서만 보던 건데 이게 가능해? 라고 하던 그거를 애플이 에이전트 단계 AI의 첫 단계를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걸 알아보려면 애플이 발표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한 애플카 아니면은 이 메타의 VR 기기를 따라잡기 위한 애플 비전 프로 뭐 이런 거를 개발하느라고 AI 개발을 놓쳤다라고 애플이 실제로 큰 위기감을 느꼈잖아요.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이런 우려를 좀 한 방에 날렸습니다. 그게 바로 애플이 자체 개발한 페렛 UI라는 AI를 발표하면서입니다. 한마디로 이 애플의 시리가 좀 더 똑똑해져가지고 내 핸드폰에 깔려있는 앱들을 족제비들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그 앱에 떠있는 화면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팀쿡 만나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도 얘기할 필요 없고 전부 다 없습니다. 그러면 애플이 내 문자, 카톡 이걸 다 들어가서 봅니다. 그래서 팀쿡이랑 몇 시에 약속을 어디서 잡았는지를 얘가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잠실에서 6시에 만나기로 했다 하면은 얘가 또 팀앱이나 아니면 네이버 교통정보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교통상황을 읽어드립니다. 4시에는 자동차로 출발해야 이 교통상황에 의거하면은 잠실에 6시까지 가려면 4시에는 출발해야 된다라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앱에서 직접 예약을 하고 직접 뭐를 구매하고 이것까지 시킬 순 없지만 내가 그렇게 해놓은 거에 대한 결과물을 앱과 앱의 장벽을 허물어서 그 앱에 떠있는 결과를 읽어가지고 저한테 이 취합된 정보를 알려주는 형태인 거죠. 이렇게 해서 애플이 일단 이 미래 AI의 1단계의 포문을 열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건너뛰어서 중간에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자동화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찰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프릭션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리하고 좀 더 많은 시간들을 앱을 작동하는데 보냈던 시간만큼 보내게 될 거예요. 시리를 통해서 쿠팡을 하고 시리를 통해서 토스를 하는 시대로 우리는 진입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용자에게 어마어마하게 삶이 편안해지는 거고, 특히 이것은 젊으신 분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더욱더 유용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애플이 오픈 AI 챗GPT랑 손을 잡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이 기능이 챗GPT가 하는 기능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검색이나 뭐 사진을 찾아내거나 이 영상을 합성하거나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이런 일들을 챗GPT랑 손을 잡은 거예요. 하지만 이 우리 핸드폰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읽는 데에는 이 방대한 데이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픈 AI와 손을 잡았지만 핵심 기술은 애플이 오픈 AI에 맡기지 않았다. 이 검색 부분만 맡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은 AI 사업을 하고 싶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디바이스에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AI 부분에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 WWDC가 발표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취리히에 몰래 애플이라는 로고도 안 붙이고 대규모의 AI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이번에 이제 언론에 이제 드러나게 됐었죠. 애플이 일단 생성형에서는 좀 뒤졌지만 네. 자기네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AI는 네. 어느 회사보다도 빠르게 내놓은 거고,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AI라는 서비스로 이걸 하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이런 식으로 내 핸드폰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애플이 이번에도 굉장히 강조한 게 보안입니다. 보안인데 애플이 내세운 건 이거예요. 하드웨어도 우리가 만들고, 컴퓨터로 치면 윈도우나 이런 거죠. iOS라는 OS도 우리가 만들고, 지금까지는 애플이 다른 회사의 클라우드를 썼었는데 이걸 위해서 애플 클라우드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비자 핸드폰에 있는 앱들을 돌아다니면서 보겠지만 그 정보를 저장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통제를 하면서 우리 애플 이외에는 그 어떤 외주 업체든 다른 협력 업체는 이곳에 발을 들일 공간을 두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보안 얘기만 엄청 오래 했어요. Private cloud compute cryptographically ensures your iPhone, iPad, and Mac will refuse to talk to a server. 근데 구글 클라우드를 쓰거나 아마존 클라우드를 쓰거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쓰면 보안 사고가 지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보안 사고가 없어요. 그냥 지금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써도 크게 보안 사고의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데, 여기다 애플이 먼저 치고 나온 거죠. 애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Privacy is human right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과 같을 정도로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프라이빗하게 애플만의 전 세계의 네트워크망을 만들겠다는데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기업이에요. 얼마나 잘 운영할지 잘 몰라요. 다만 그냥 애플이니까 워낙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좀 믿겠다라는 거고, 여기에 조금 더 안전하겠지라는 우리가 일종의 허상을 갖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게 마케팅적인 브랜딩이죠. 좀 얄미운, 거죠. 최근에 갤럭시 24 발표할 때 AI로 되게 화제를 좀 끌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삼성이 선보인 것 중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동시통역 기능입니다. 내가 전화를 할 때 이 우리나라 말로 해도 그걸 세계 각국의 언어로 동시통역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사진이나 영상을 보정을 할 때 AI가 좀 더 개입을 많이 한다는 거, 그리고 또 뭐 화면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은 그걸 찾아준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삼성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던 AI 기능인데, 사실 이 기능 자체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 AI 본류와는 좀 거리가 있죠. 좀 부가 기능들이다. 이 AI가 어떤 정말 말 그대로 개인 비서로 가는 그 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 다른 곳이 아닌 삼성한테 들었습니다. 삼성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본류가 아니라는 걸. 애플이 그걸 먼저 빵친 걸 보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삼성도 그렇게 갈 겁니다. 갈 건데, 그런데 삼성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자체 OS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삼성의 갤럭시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체제를 쓰고 있죠. 삼성도 이번에 제가 들어봤더니 이번에 애플이 선보인 것과 같은 형태의 이제 AI를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삼성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구글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드웨어까지 내 손 안에 놓고 통제를 하는 애플에 비해서 삼성의 전략이 항상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 10만 화소냐 50만 화소냐 화소 경쟁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하드웨어 경쟁이죠. 폴더폰, 이것도 여러분
하드웨어 경쟁입니다. 접을 수 있느냐 아니냐. 삼성이 먼저 접었죠. 이 부분 정말 기술 혁신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거는 OS랑 운영체계랑 소프트웨어랑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요. AI와 운영체계의 결합같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졌을 때는 삼성전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운영체제를 갖고 있지 못하는 하드웨어 제조업자의 숙명인 거죠. 그렇지만 구글은 안드로이드 진영이 성장하기를 기본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올 겁니다. 하지만 출발에 땅소리를 좀 늦게 들은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삼성전자는 2025년 정도에 애플과 유사한 제품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핸드폰을 출시를 하면 많이 팔릴까요, 이게 과연? 지금 애플이 아이폰의 교체 주기가 너무 길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애플의 아이폰을 5년 이상 쓴 사람이 전 세계에 1억 명이 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경쟁을 하면 다시 새로운 핸드폰의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9월에 출시될 아이폰 16이 아니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수많은 AI 기능 아무리 최신폰이라 하더라도 수행을 하기 좀 버거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걸림돌이 나타난 겁니다. 미중 관계가 그렇게 험악하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이 중국 소비자들이 애플이라는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폰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 뭐 점유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애플은 삼성만큼 고민을 하지 않아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오픈 AI를 중국 정부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죠. 중국의 개발자들이 그동안 뭐 VPN 같은 걸 써서 IP를 우회해가지고 오픈 AI의 챗GPT를 이렇게 야금야금 쓰고 있었고 중국 정부도 뭐 알면서 용인을 해주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오픈 AI가 이제 중국에선 아예 우리 거를 뭐 IP를 우회하든 뭘 하든 못 쓰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애플이 검색용 AI로 채택을 한 챗GPT를 중국에선 서비스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챗GPT를 대신할 중국의 바이두, 뭐 바이찬 이런 기업들과 협력을 하려고 지금 뭐 서로 의사타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업체 선정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죠. 진짜 개인 비서처럼 뭐 알려줘 이렇게 하는 그 핸드폰 자체의 시리의 AI는 뭐 애플의 기술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 뭐 애플이 중국에서 이 부분은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보안이 걸립니다. 보안 때문에 애플이 그동안 진출하지 않았던 클라우드 사업에까지 진출을 해서 서버 관리까지도 자기네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에선 이게 안 돼요. 중국은 결국 중국 내에 또 다른 서버를 만들고 이걸 중국 업체랑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애플이 그렇게 자랑했던 보안이 중국에서만큼은 이 또 다른 업체를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애플이 지금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중국의 파트너를 찾아야 된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유럽에서는 이거를 GPT-4o에 결합하면 너무 애플이 독주하는 거 아니야? 독과점에 위험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몇 개월 더 늦춰서 아마 이 서비스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연착의 문제가 애플이 해결하고 있는 동안 구글과 삼성이 쫓아온다면 유럽과 중국에서는 조금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이 애플을 쫓아갈 수 있는 추격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 가치가 노후화되고 있었던 위기 있었지만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AI의 발달 때문에 삼성의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지금 10만 전자를 되찾고 뭐 이득을 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AI 때문에 비상 경영을 한다는 거야? 라고 궁금증이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칩을 만드는 공장에서 다 누리고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삼성만의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AI폰 국면에서 두 가지의 쫓아가야 될, 캐치업을 해야 될 존재가 있는 거죠. 하나는 SK하이닉스가 존재하는 거고 하나는 과거의 영원한 경쟁자였던 애플이 존재한다는 거고 저는 삼성이 1년 안 정도에는 이 부분들 어느 정도 격차를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 전체적인 경제가 연결되어 있는 IT 업계에 급변하는 이 상황에 삼성이 얼마나 잘 적응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가 참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화이팅! 지금 배달의 민족이 기존의 6%대로 받던 수수료를 3%를 한꺼번에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6.8%에서 9.8%로 너무 올라간다고 하는데 부담금 자체가 30%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죠. 이 플랫폼 하나가 우리나라 음식 전체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는 지금 굉장히 시장의 플레이어가 돼버렸죠. 그런데 3년 후에는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앱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마디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 체제가 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귀에 빡빡히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입니다. 올해 2월 달에 도이치텔레콤이라는 엄청 큰 이 독일의 통신회사에서 컨셉 스마트폰을 공개를 했는데 그 스마트폰에는 이런 앱이 하나도 깔려있지 않았습니다. AI에다가 말을 시키면 자기가 알아서 이 기존의 앱들이 서비스하고 있던 그 앱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모으고 명령을 수행을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런 핸드폰을 선보였었거든요. 사람이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눈으로 보면서 하던 일을 AI가 대신해 줄 거다. 즉 에이전트 단계의 AI가 곧 나올 거다. 실제로 지금 모든 스마트폰 제조 기기 업체들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 개발 업체들은 이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이 핸드폰의 첫 단계를 애플이 이번에 발표를 했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이 시기를 지금 3년으로 내다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닌 지금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이 메이저 기업들이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들이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역시 그 고민의 한 가운데에도 AI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네이버를 뭐라고 부르죠? 포털이라고 부르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인터넷 세상으로 나갈 때 네이버를 거쳐야지만 나갈 수 있게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고 네이버는 이 포털의 기능을 검색으로 수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검색을 네이버에다가 하면은 그와 연관된 상품들이 뜨고 파생이 되면서 상품 판매로까지 이어지는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이게 네이버가 우리나라 인터넷의 생태계를 사로잡은 비법입니다. 그런데 이 AI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를 네이버로 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는 여전히 이 검색을 통한 모든 사업의 기반을 굳건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검색 자체도 구글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이 구글 검색조차도 사람들이 조금씩 떠나고 있어요. 왜냐?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이미 지금 벌써 어려운 검색을 하거나 뭐 그림 같은 걸 찾거나 할 때는 이미 구글이나 네이버가 아닌 AI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무너지면은 사실상 네이버의 굉장히 큰 축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검색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한 번에 검색이 돼서 딱 내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는 게 쉽지는 않죠. 아주 간단한 질문이 아니면.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생성형 AI들은 자기들이 이미 수많은 데이터를 자기네 뇌에 넣어놨고 기존에 10번, 15번을 거쳐야 나왔던 그 대답을 한 번에 들려준다는 거죠. 생성형 AI를 검색에 접목시킨 서비스를 핸드폰에 처음 출시될 때부터 담아서 나오겠다 한 게 이번에 애플의 아이폰이죠. 다른 핸드폰 제조사들도 이 추세를 따라갈 텐데 검색 시장이 급격하게 AI 업체들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색의 그 점유율을 잃어간다는 게 수익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서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구글이나 네이버는 이 서비스를 오래 해왔고 AI와는 좀 다른 좀 더 단순한 검색 방식이다 보니까 검색 결과물 하나 도출해 주는데 드는 비용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만 해도 내가 뭐 하나 검색함으로써 파워블로그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쭉 수익 모델을 쓰고 있는 것들이 같이 뜨죠. 이걸로 인해서 지금 굉장한 수익을 뽑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네이버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빨리 발을 빼서 옮겨가는 걸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기술과 그 나라의 인력과 그 나라의 데이터를 이용한 그 나라만의 AI, 소버린 AI라고 하는데 네이버가 지금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X에 아무리 한글을 엄청나게 잘 이해를 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실어가지고 내놓는다 해도 챗GPT도 그러고 제미나이도 그러고 이 미국에서 개발되어 있는 AI들이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했는데 한글도 이미 이들이 학습을 다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내세우는 그 한글을 잘 이해한다라는 장점도 큰 차별점이 되지 못합니다. 하고 있다. 이거를 어디서 받아들여주고 어디서 써줄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X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96년쯤에는 한국의 포털 1위가 야후 코리아였거든요. 그러다가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1등이. 그러다가 네이버로 넘어갔거든요. 우리가 뭐 국산품 애용하려고 다음을 쓰고 네이버를 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야, 다음이 잘했고 또 네이버가 잘했던 거죠. 네이버의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뭐 소버린 AI라고 해서 약간 국산품 애용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가 더 잘하기 때문에 하이퍼클로바를 써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네이버 홈페이지에 가보면 하이퍼클로바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를 정말 성공시키려고 하면은 굉장히 네이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잘 보여주게 하겠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네이버가 그냥 AI를 흉내만 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와 네이버 카페에 쌓인 글이 굉장히 장시간 쌓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굉장히 데이터가 많은데 완전히 딱 틀어지고 절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진퇴양난인 게 데이터를 외산 AI에 전부 공개를 하자니 자기네가 개발하고 있는 AI가 정말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지고, 그렇다고 이거를 꽁꽁 쥐고 있자니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던 블로거들이 네이버에 남아있을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수익 모델과 결합이 됐을 때 내 글이 챗GPT에서 제미나이에서 검색이 안 되는데 왜 내가 미쳤다고 네이버에다 글을 기고를 하겠습니까? 전부 다 오픈 다른 소스에다가 기고를 하기 시작을 하겠죠. 이러면 이때부터 검색 측면에서도 그렇고 블로그와 같은 데이터 측면에서도 그렇고 같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네이버의 시대가 저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건 이 네이버 같은 포털도 있지만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택시를 부를 때도 이 택시 플랫폼, 뭐 그다음에 우리가 영상을 볼 때도 영상 플랫폼, 그리고 물건을 살 때도 이 상거래, 이커머스 플랫폼, 지금 우리는 이걸 다 다운을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 AI가 하나로 통합을 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플랫폼 분야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음식 배달 서비스입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이 어렵기 때문에 수수료를 올리겠다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음식점들이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를 맞추기 위해서 음식값을 전부 올릴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찾아가서 먹는 사람들도 이 배달의 민족 때문에 더 비싼 음식값을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 플랫폼 하나가 우리나라 음식 전체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지금 굉장히 시장의 플레이어가 돼버렸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AI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나 지금 배고픈데 30분 내로 배달이 될 수 있는 짜장면을 배달해줘. 그런데 가장 빨리 오고 가장 맛있고 가장 평이 좋은 곳으로 해줘. 근데 거기 위에 계란 후라이가 얹어주는 메뉴가 있는 집으로 해줘 라고 배달을 하면 AI가 이제 이거를 찾아서 배달을 해주는 시대가 온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수많은 자영업자 음식점들이 배달앱에다가 그 많은 광고비를 주는 이유가 더 잘 보이는 자리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배달 플랫폼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도 AI 업체에 들어가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입장에선 배달의 민족의 이 결과물이 제일 위에 뜨도록, 요기요 입장에선 요기요의 결과물이 제일 위에 뜨도록 이 경쟁을 하는 시대로 간다는 거죠. 우리 몸은 그냥 효율성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어떤 화면에서도 맨 위에 있는 거, 제일 큰 거. 근데 이런 게 다 돈이잖아요. 우리 눈동자와 손가락에 호소하는 것들이 다 돈이고, 그것이 기존의 모바일 앱들의 수익 모델이었다면 그런 눈동자가 없는 AI 에이전트가 보게 된다면 그런 수익 모델이 이제 많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대화로 명령을 AI 에이전트한테 하고 그 AI 에이전트는 여러 앱들을 불러서 줄을 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AI 에이전트가 더 힘이 세질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변화는 뭐 굳이 배달이나 이게 아니라 모든 이 플랫폼에서 다 일어나겠죠. 호텔을 예약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 지금 우려를 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앱으로 손님과 이 접점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 자기네의 그 서비스의 본질을 그대로 이 대장 AI 어플에 갖다 붙임으로써 하청식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전에 플랫폼 업체가 먼저 아예 이거 안 된다, 못 버틴다 이렇게 좀 들고 일어날 것 같기도 하거든요. AI 업체가 자기네를 통해야지만 나한테 올 수 있게 한다. 모든 플랫폼 업체 1위 업체들은 그 저항감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뒤처져 있는 후발주자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니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신생업체가 나와서 이거를 AI 기업에 먼저 입주를 해가지고 먼저 하는 세상이 분명히 올 거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스템과 생태계가 생겨난 후에는 지금 업계 1등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더 이상 저항을 하지 못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B2C에서 약간 B2B 형태로 바뀔 확률이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존의 플랫폼 업체들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 싼 거 맞아? 해서 내가 직접 하나씩 다 들어가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서점도 남아있고 신문도 남아있는 것처럼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손님을 뺏길 것이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내 앱에 들어와서 구매하는 손님의 한 20, 30% 정도를 뺏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이 IT 업체는
이런 식으로 변해왔어요. 배달 플랫폼 위에 또 하나의 갑이 생기게 되면은 이 배달 플랫폼들이 AI 업체에다가 수수료를 내겠죠? 광고비를 내겠죠? 우리 거 제일 먼저 뜨게 해달라고. 그 이후에는 이 비용을 어디로 전가할까요? 분명히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를 할 겁니다. 지금 플랫폼들이 걷어가고 있는 수수료가 모든 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소비자에게까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단계가 계속 늘어나면서 전가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소비자만 손해를 보는 세상이 오는 게 아니냐, 생활 물가가 더 폭등하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할 것이라고 보지 않더라고요. 이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생성 AI는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이미지, 동영상, 음악 이런 컨텐츠를 생성하는 AI인데 진짜 중요한 생성은 거래라고 생각을 해요. 만남과 거래를 생성하는 거. 그래서 많은 비즈니스가 다 대화와 대화인데 인간과 AI, 또 AI와 AI. 이것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비즈니스 관계가 이제 해체되고 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전자상거래에 동참을 하지 않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야 다양하겠죠. 뭐 하기 싫어서, 아니면 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런 업체들이 이제는 굳이 플랫폼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굳이 비싼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사진만 하나 딱 찍어서 올리면 AI가 알아서 매칭을 해주게 되는 거죠. 진짜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냥 옛날처럼 가게에, 내가 아는 그 가게에 그냥 전화해서 주문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플랫폼을 중간에 끼지 않고 직접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AI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없던 이 시장이 커지면서 이 플랫폼 업체들이 손님을 이쪽으로 많이 뺏기게 될 것이다. 이러면 우리가 천정부지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이 우려가 그렇게까지 현실화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남의 장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거 사실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알리와 테무가 굉장히 저가로 물건을 공급을 하잖아요. 수많은 중국 내 공장에서 이 물건을 가장 싸게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고르는데 이거를 중국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MD가 다니면서 하지 않아요. AI로 이런 식의 매칭을 주선하는 지금 이쪽 분야에서 중국이 뭐 가히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당장 중국하고만 비교를 해도 네이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는 다르냐? 카카오는 AI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빅테크들이 너무 AI에서 좀 밀리는 게 아니냐, 아시아 시장에서도 좀 너무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약간 생각이 달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메일, 내 카톡, 모든 앱을 AI라는 어플 하나가 전부 돌아다니면서 훑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어떤 특정 업체, 메타에, 구글에, 애플의 서버에 저장이 된다? 이거 사실 찝찝하죠. 이거를 흔쾌하게 허락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 뜨는 게 삼성이 갤럭시 S24에서 발표한 온디바이스 기술이라는 거예요. 즉 기본적으로 AI, 슈퍼 AI 앱을 깔아서 드릴게요. 오픈 AI 거 이런 데 거 쓰실 필요 없습니다. 왜 인터넷에 연결해서 내 개인정보를 흘립니까? 인터넷 연결하지 않고 그냥 내 핸드폰에 있는 이 자체로 내 손안의 비서를 마음껏 누려보세요. 이렇게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은 지금 뭘 하고 싶을 것 같으냐면은 그 삼성의 폰에서 안전하게 프라이빗하게 고객과 대화할 수 있는 개인 에이전트 사업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자기네 개발에서요? 네, 자기네 앱에서. 근데 내 스마트폰 앱 안에 내 대화가 그냥 온전히 담겨 있다면 안전하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오히려 스마트폰 사용 회사만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면 진행을 먼저 하고 규제를 나중에 하던데 지금 AI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거의 진행과 함께 지금 AI 리스크 안전하고 리스크 관리가 지금 엄청나게 같은 거의 두 트랙이 돼버렸거든요. 에이전트를 넣는 어떤 경로로 왜 가장 먼저 선정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시장법에서는 이게 가장 관건이 될 거예요. 인터넷 혁명의 시기 때 그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이슈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가 지금 굉장히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제 AI가 다 얹어지는 형국이라서 투명성에 대한 이슈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그 허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의 플랫폼 사업자와 앞으로 나올 그 지배적인 AI 사업자 사이에 권력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벌어진다면 어떤 형태로 벌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우리가 앱을 사용할 때 로그인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뭐 결제도 하고 다 하잖아요. 웨럿 UI라는 이런 그 기술은 거기까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기술입니다. 결제까지 다 한 번에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잖아요. 어떻게 가려면은 이 절차들에 대한 권한을 다 가져와야 된다는 건데, 이거 여기에 대한 통제권은 아직 앱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결제 이슈가 맞물려 있는 순간에는 이제 굉장히 첨예해지잖아요. 이 양사업자 간에 이제 이해관계가 딱 걸려있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히 이제 그런 이슈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빨리 본다면 어느 정도 미래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내년에 그 애플의 그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한 3년 정도 이상의 시기가 좀 넘어가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부동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지난 10년, 15년간은 모바일 앱이 주류가 됐죠. 하지만 앞으로 15년은 AI 에이전트가 주류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3년이라는 시간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 새로 재편되는 경쟁 체제 안에서 어떻게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이 지켜보면서 감시를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예, 딱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